8대8 축구 경기로 시작이 되고요. 네, 통상 이제 8대8 경기는 네. 7명의 필드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인 포메이션은요. 네. 3-3-1. 3-3-1. 네, 세 세트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뭐 그런 전술은 그렇게 구애될 것 같진 않은데. 네. 네. 자, 지금은 돌려주는 패스 그리고 뛰어들어갔던 정대서 선수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정대서 선수는 현재도 폼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일단 초반에 좀 공을 돌려보면서 이제 경기 컨셉을 잡을 거예요, 선수들이. 예. 자, 중앙으로 짧게 돌려줍니다. 희망팀. 아, 이봉주. 아, 이봉주의 첫 번째 터치였는데 오, 슈트로 빠졌어요. 수민기죠. 아, 네.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옥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이것이 또 체육관에서 풋살 룰로 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네. 자, 8대8 경기는 지금 처음 치러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정대세. 자, 8대8은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기량 발전이라든가 또 선수들의 템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또 중요한 방식이에요. 네. 자, 볼 지켜줍니다. 규전 처리 지금 공을 살짝 잊어버렸는데요. 네. 뒤쪽으로. 일단 이봉주 선수가 구결이 제일 잘 되네요. 네. 네. 저희가 경기장이 거리가 네. 약간 지금 거리가 있는데 오! 슈팅! 오! 네. 정대세! 정대세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원샷 지분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정대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신화영 선수. 네.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홍명보 자선 축구가 비단 장난으로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신화영 선수도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선수들 슈팅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 이민아의 첫 번째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민아. 자, 지금 함성 소리 나오죠. 네. 사실 김기훈 캐스터도 함성 지르고 싶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정대세요. 다시 정대세. 아, 서경석으로 가는 패스였는데 위치가 놓지 않았나요? 네, 서경석 선수를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사람들 선수들이요. 자, 이봉주, 이봉주 갑니다. 이봉주. 아, 중앙으로 네. 잘 묶어줬어. 이봉주. 자, 중원에서. 자, 다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윤일록 선수고요. 아, 이봉주 쪽으로 갑니다. 이봉주예요. 그리고 이민아. 이민아. 자, 흘려주고 왼쪽. 자, 짧게 짧게. 아, 지금 약간 뜸을 들었네요. 아, 이거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아, 네. 흘러나왔습니다. 이재성. 자, 우리 동아시아 우리 대표팀 에이스였는데요. 네. 지금 너무 예, 사랑과 희망을 너무 많이 나누면 안 돼요. 그 지역 있었나 아니죠. 골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쉐어 더 드림이니까 꿈은 나눠도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사람